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5월 31일자 기사네요. 왜 아시안이니? 이정재 캐스팅 비난에 스타워즈 감독이 한 말이라는 기사입니다. 배우 이정재가 핵심 배역을 맡은 스타워즈 시리즈 에콜라이트의 감독이 유색인종 배우 캐스팅을 두고 인종차별을 공격을 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20일 현재 시간 에콜라이트를 기획하고 연출 제작한 레슬리 핸드랜드 감독은 미 일간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나는 심한 편견과 인종주의 또는 혐오 발언과 관련된 그 누구도 스타워즈 팬을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허들랜드 감독은 나는 스타워즈 팬들과 공감하며 이들을 굳게 지지한다면서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하고 싶다. 인종주의 편견을 드러내는 의견을 배척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훌륭한 감독이네요. 에콜라이트에는 마스터 제다이를 연기한 이정재 외에도 그와 대적하는 전사 여그 아말둘라 스탠버그, 아프리카계 그림자 상인 여그 매니 제신토 필리핀계, 마녀 집단의 리더 여그의 조디 테너 스미스, 아프리카계 등 다양한 유색인종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뭐 아시아인과 무슨 저기 아프리카인들, 흑인들 뭐 유색인이 많이 출연하나 보죠. 이 가운데 특히 스타워즈 팬들이 추앙하는 강력한 포스 소유 미스터 제다 역의 역대 스타워즈 시리즈 최초 아시아인이 캐스팅된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공개된 에콜라이트의 예고편 영상에 누군가가 제다이를 죽이고 있다. 그것은 디즈니이다. 라는 댓글이 달려 약 3만여 회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 스타워즈를 제작하는 디즈니 산하 루카스 필름 캐슬린 케네드 사장도 헤드린드 감독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케네디 사장은 NYT의 스토리텔링은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신념이라며 헤드랜드 감독을 지지하는 것은 내게 쉬운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헤드랜드 감독이 여성 인정을 언급하며 스타워즈 제작에 발을 들여놓는 많은 여성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팬층이 남성 위주가 아닌 이 때문에 때때로 아주 개인적인 방식으로 공격받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스타워즈 열렬한 팬이었다는 헤드랜드 감독은 극작가로 먼저 명성을 쌓은 뒤에 독립영화 2편 연출로 영화계의 두각을 드러낸 데 이어 넷플릭스 코미디 시리즈 러시안 돌 제작을 맡아 성공을 거뒀다. 역대 스타워즈 시리즈 가운데 여성이 제작을 총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정재는 28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스타워즈에 출연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정말 믿기지 않았다며 무대 배경이 우주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여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졌던 상상력이 완전히 폭발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에콜라이드 시리즈는 다음 달 5일 한국시간 디즈니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정재는 한국이란 훌륭한 배우입니다. 스타워즈 헤드랜드 감독이 잘 선택한 것이죠. 에콜라이트 감독의 유색인종 배우 캐스팅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을 과감하게 박살낸 스타워즈 감독의 편견없는 대역을 선택하는 신념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지구상의 인종차별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이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배우를 인종차별 눈으로 평가했다는 에콜라이트 감독의 편견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그의 수준 낮은 예술성을 비난하게 됩니다.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예요. 왜 아시아인이 이정재 캐스팅 비난에 스타워즈 감독이 한 말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